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한 발표를 갖고 질타를 이어간 건데 선관위의 반박에도 현대판 부정선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대체가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물어보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자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예전에 3.15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주 현대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투표할 때 사람이 관여를 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다란. 선관위는 또 이번 합동 보안 점검은 일부 자체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고 한 결과인데 국정원과 최종 합의가 안 돼 결과를 따로 발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킹과 관련한 부분에서 보안 관제 시스템을 열어놓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그 결과 보고서에 집어넣어서 발표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문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문진석 의원이 MS 워드도 모른다는 식으로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인격 모욕을 했습니다. 결국 문 의원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